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혁구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과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로듀서가 동시에 런던을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추측이 SNS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오전 방탄소년단 지민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영국 런던을 향해 전격 출국하였는데요. 방탄소년단 지민은 글로벌 앰버서더를 맡고 있는 명품 브랜드 디올의 촬영을 위해서 런던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영국 현지에서 방탄소년단 지민과 아리아나 그란데의 콜라보에 대한 추측이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로듀서인 토미 브라운이 방탄소년단 지민의 입국에 맞춰 영국 런던에 도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토미 브라운은 글로벌 스타인 아리아나 그란데의 데뷔 이후 모든 앨범을 프로듀싱한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들 중 한 명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영국 런던행 비행기에 오른 5월 23일 토미 브라운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하였는데요. 이날 토미 브라운이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사진은 바로 자신이 영국 런던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방탄소년단 지민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토미 브라운의 스튜디오를 찾아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탄소년단 지민의 런던 방문에 맞춰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로듀서가 런던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